누구나 쉽게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통독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66권 전체를 이 1년 1독 통독 성경을 가지고 올 1년 365일 동안 매일의 분량을 읽어 역사순으로 성경 전체를 일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분량대로 성경을 읽은 후 그날 읽은 본문에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통으로 숙정리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매일 데일리 브레드, 즉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으면 우리는 결국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장을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인간을 모두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하루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7일은 한 주라고 정하셨습니다. 그 날들 중에 일곱째 날을 복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하루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 공간들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포인트,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굿 뉴스, 즉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라는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직 단 한 가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손으로 지은 그리고 창조에 속한 것은 바로 모세 때 회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한 피조물의 세계, 즉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인과율 코잘리티로 표현되는 창조 후의 피조물의 세계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창세 전 예정과 섭리를 함께 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굿 뉴스,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것보다 소리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의 기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욥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던 욥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온갖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 답 대신 침묵하시다가 도리어 욥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바람이 갈라지는 길목을 아느냐? 그러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질문에 욥은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욥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포인트,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스스로 매일 결산하시며 좋다, 굿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후 노아 홍수 때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 선지자 때에 긍휼이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호수 어때? 잔잔해. 하늘 어때? 맑고 청명해. 그 사람 어때? 아주 진중해. 그 꽃 어때? 아름다워. 가을 추수 어때? 풍성해. 자,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시 답을 해보겠습니다. 호수 어때? 좋아. 하늘 어때? 좋아. 그 사람 어때? 좋지. 그 꽃 어때? 좋아. 가을 추수 어때? 좋아. 좋아. 즉 영어로 good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시편에서는 위대한, 역기에서는 놀라운, 신명기에서는 완벽한, 전도서에서는 아름다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좋아, 굿, 토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창조된 피조물에 대해 기쁨으로 승인하는 인준 행위를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와우, 빛 잘 만들어졌어. 좋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때에 여섯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표현은 좋다, 좋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든 만물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굿 뉴스가 참으로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인 굿 뉴스로 시작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이 온갖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뉴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굿 뉴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로 행복하시며 승리하시는 멋진 날이 되십시오. 와우! 누구나 쉽게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행복한 날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성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둘째, 기록된 예수를 믿고, 셋째,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넷째,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섯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을 꿈꾸며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와우! 창세기 3장에서 5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 것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들을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각각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몸으로 영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만이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수많은 희생제물들의 예표이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러브스토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아 기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 각각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이 이를 분하게 여깁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의 죄는 핫하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궁수가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을 뜻합니다.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뜻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미워하며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로 농사를 지어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은 이 무거운 처벌에 대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형제 사이, 이웃 사이의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용서하되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경의 모든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셔서 그 식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식물들로 인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족보들도 결코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대를 이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자는 먼저 동지, 즉 뜻이 같아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쪽에서도 에녹 쪽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지, 동행,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5천여 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천여 명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노아 그 멋진 사람들 그 멋진 사람 노아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 알미 순체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날 되십시오. 와우!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하루 20분만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올 한 해 성경 66권 전체를 역사순으로 1독하고 성경의 숲속을 시원하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일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이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이어진 인간들의 죄로 인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악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한탄은 히브리어로 인나헴입니다. 이는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낼 수 있는 비통함을 말합니다. 근심은 히브리어로 아차부입니다. 이는 심령이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탄이나 근심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탄과 근심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40일간 밤낮으로 큰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 온 땅이 물에 잠깁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빗방울. 그 빗방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속타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이마에 땀으로 닦아냈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예고하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끊다, 쪼개다 라는 뜻의 바라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는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갠 후 그 사이를 지나며 맹세했던 고대 언약 체결 관습으로 짐승의 죽음처럼 죽음을 담보하는 의미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는 생각이나 말뿐이 아니라 온몸을 쓰는 행동, 즉 동사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고페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 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그의 땀으로 흘려낸 것입니다. 노아의 동사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짓기. 둘째,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모으고 방주에 모두 태우기. 셋째, 방주 안에서 사람과 짐승들의 먹을거리를 모으고 저장하기. 넷째, 홍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다가 홍수가 끝나자 동물들을 모두 방주에서 나오게 하기. 노아의 순종처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한 또 하나의 동사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 번제였습니다. 노아의 번제는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였습니다. 노아는 사실 천신만고 끝에 방주에서 소중하게 돌본 생명체 가운데 정결한 것들을 골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 8장에서는 이렇게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노아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번제는 이후 아브라함의 번제를 거쳐 모세 때의 다섯 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통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크게 네 번의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고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체결된 쌍무 언약입니다. 쌍무 언약은 은혜 언약과 달리 서로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쌍무계약 언약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예레미야 때의 새 언약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은 예수님께서 1500년 된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자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 언약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에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 식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뒷걸음쳐 들어간 노아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게 사실 아버지 노아는 태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과 가족들 모두를 살려낸 실로 위대한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후 노아의 가족들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에게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함은 옷가지나 이불로 덮어드리기보다는 자기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자 놀란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땀으로 흘린 순종의 사람 노아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노아의 두 아들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상의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세상의 뉴스보다 먼저 진정한 굿뉴스 오직 성경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굿뉴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성경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11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 족보를 남깁니다. 사실 단단히 마음 먹고 올 한 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첫 번째 좌절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보면 아무 감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밑줄 칠 곳이 사실 한 절도 없죠. 그러나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 또한 은혜롭고 재미있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진가를 알려면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당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조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인데요. 사실 아담은 어차피 자기밖에 없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경험했었고 그렇게 동시대 자기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이 시점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자기 가족 8명만 살아남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이 약속을 받고 예스 하고 아담 이상 충분히 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노아의 가문은 족보를 기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야 할 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족보하면 지루하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 그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내 이름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노아 가문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은혜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그분들은 1초도 망설임 없이 창세기 10장이 최고지요? 라고 엄지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창세기만 보아도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지루한 족보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령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재미있게 읽으려면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하늘의 별들보다 터에 무늬를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족보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감사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뜻은 가라 고입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세 가지 헛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를 널리 알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 다시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였으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결국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은 섞다, 섞이다 라는 뜻의 발랄에서 파생된 말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언어의 혼잡이 유래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며 세 가지 헛소리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방향을 정해주시며 그곳으로 가라입니다. 이를테면 온 지면으로 흩어져라. 그 다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라.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땅끝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도 모두 알아듣게 하십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여도 모두 알아듣게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 학습되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힘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등 한 사람이 준비되면 새 시대를 여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까지 학습되어졌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세계 공용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21세기 현재 세계에는 대략 약 한 230여 개의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는 약 한 6,800여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오직 한 가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다면 성경도 없고 성경이 없다면 신학도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가지고 수많은 세계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하시는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저는 매일 소박한 식탁을 앞에 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쌓아둘 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며 굿뉴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성경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1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즉 역사 이전의 역사 프리히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원역사는 때와 장소들을 정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역사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2000년의 시간에는 자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500곳의 공간에는 땅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천명의 인간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5천명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과 믿음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최고의 평가는 마태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월등하게 뜨는 사람을 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타 위에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레전드, 즉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전설 위에 전설이 바로 아이콘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있어 스타를 넘어 전설을 넘어 아이콘입니다. 순종의 아이콘 아브라함.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깊은 관계 맺기에 첫 단추가 잘 채워집니다. 순종과 그 순종에 의한 실천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고 여기에서 따라갔고 라는 동사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의 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는 땀을 이는 동사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땀을 임은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세계 최초 아브라함의 야습은 이후 기도원 야습의 교본이 됩니다. 전쟁사에서 야습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 시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원전 20세기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 가담하여 기습과 야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벌써 인간들의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순종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그의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 아브라함과 롯 모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은 한 집에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며 양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주 핫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사해 근방에 소돔을 비롯한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는 다섯 개의 도시국가는 사실 12년 동안이나 아수르 네 개 도시국가인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던 13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네 개 도시국가는 유인과 매복전술로 소돔과 고모라 등의 도시국가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이끌고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평소 집에서 강하게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가담하여 기습과 야습으로 전쟁의 승패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야습을 따라합니다. 기드온은 아브라함의 야습에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놀라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전쟁 해석에 동의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시편과 히브리서에 표현된 대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이후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은 물질 처리 방식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혈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하고 살았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고의 분복으로 하나님께 최초의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돔 왕에게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닌 남의 것은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매끈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청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